세금 낭비로 배상 판결이 난 용인 경전철 사업의 주민 소송이 다시 법적 공방에 들어갑니다. 주민들과 용인시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세금이 낭비됐다며 주민 소송이 제기된 용인 경전철. 10년이 넘는 공방 끝에 서울 고등법원은 파기 환송심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직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등은 214억 원을 용인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 실패로 발생한 손해에 공무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전국에 있는 자치기관들이 아마도 조심스럽게 시정을 운영해가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겠나. 재상고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던 용인시는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법원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기는 게 옳다는 법률 자문 결과입니다. 이게 최초 사례거든요. 민투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고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주민소송단은 지난달 29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일부만 인정받았고 전직 용인시장 3명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2명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액이 42억 원으로 적게 책정된 것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상고를 했을 때는 아마 그 금액 산정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법리 사이에 다툼이 될 것 같아요. 피고 보조 참가인인 한국교통연구원과 연구원들도 상고장을 제출해 법적 공방이 다시 시작됩니다. OBS 뉴스 문정진입니다.